감귀.
물환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 물환경 강설 제22권이 이렇게 출판돼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강설 22권 저만 부패를 서문을 큰 소리로 마음 담아서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서문을 펼쳐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수미산 정상과 야마 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드디어 도솔 천궁에 올라가십니다. 기다리고 있던 도솔 천왕은 아름다운 개성으로 도솔 천궁을 이와 같이 찬탄합니다. 지난 옛적 무애월 열의 계시였는데 여기 길상 중에 가장 스승하여 그 부처님이 장엄 전에 일찍 드시었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지난 옛적 관지열에 계시였는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스승하여 그 부처님이 이 금색 전에 일찍 드시었는데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지난 옛적 고항열에 계셨는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스승하여 그 부처님이 이 연화전에 일찍 계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이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본래의 처소를 떠나지 않은 채 도솔 천궁에 올라가서 이 화음에 천왕의 이와 같은 노래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화엄경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자유자재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자유자재합니다. 부디 화엄경의 환희로 화엄경을 천차하며 공부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들 모두 자기의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모든 곳에 천백억 화신을 놔두십니다. 무슨 뭐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을 놔둔다. 무슨 부처님이 있어서 천백억 화신을 놔두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살아있는 사람 부처님이 사실은 천백억 화신을 놔두십니다. 지금 잠깐 계산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 개의 화신을 놔두셨는가? 아마 20번, 30번까지는 아마 충분히 계산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앞으로 또 남은 긴 하루가 또 얼마나 많은 백억 화신을 우리가 놔두며 삶을 살아갈지. 그런데 어떻게 놔두는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환경을 앞에 놓고 참 귀하고 귀한 그야말로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환경 강설 이 만일결사에 동참해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루 중에 가장 멋진 나의 모습을 놔두는 것이 아닐까.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을까. 뭐 계산해보면 그렇죠. 사실은 어디 가서 이런 예쁜 모습을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축제라고 이렇게 이 환경 강설 시간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늘 그러한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무슨 인연이 지중해서 무슨 청복,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참 하늘같이 높은 그런 그 화엄경을 그 많고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귀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귀로 스쳐간 익은 공덕이라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그 감동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 뭐 이것이 우리에게 일단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22권 전환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본 강의가 49쪽 중간 대중운집이라고 한 제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비로자나품 제6품 비로자나품이 설해지는 과정인데 비로자나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아닙니까? 법신 부처님이에요. 무슨 특정한 부처님의 그런 그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고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부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처님 우리 개개인 부처님 사람 부처님 그 속에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어떤 실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아픈 줄 알고 즐거운 줄 알고 슬픈 줄 알고 하는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빼고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알고 보면 깊이 알고 보면 정말 위대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것을 일러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태어남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차별 없는 참사람이다. 아무 차별 없어요. 남녀, 노소, 동서, 고금, 무슨 부처, 중생, 성인, 범부 이런 차별이 전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진여불성 자리입니다. 내가 이제 불교에 있어서는 어떤 법회를 하든지 어떤 경전을 강설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종지를 잃지 말라. 근본 취지를 잃지 말고 그 근본 종지에서 부연해서 어떤 현상으로 뭐 인과관계 이야기도 하고 전설도 이야기하고 무슨 뭐 별별 이야기를 덧붙이는 건 좋은데 항상 근본 종지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 그 설법 내지 강의의 그 패턴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근본 종지라는 것이 바로 비로자나불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리고 차별 없는 참사람이고 진여불성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실감이 안 나, 솔직하게.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근산 부처님을 형상화하는 거야. 그래서 무수한 세월 이전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아버지와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어떤 뭐 왕의 태자로 태어나서 그가 또 보살행을 얼마나 닦아서 나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차츰차츰 밖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뭐 마음 이야기 해가지고 뭐 통합니까? 안 돼요. 마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어려서는 유치원에 가서 배울 거 배우고 친구들 사귀고 또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사귀고 차츰차츰 세상에 눈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성장하고 사회인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광대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성인이 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한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세계의 그 넓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얼마를 배웠던 상관없이 살아온 경험만으로도 그 한 사람의 세계는 광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불성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현상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래 여기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어떤 현상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그려내지 못한 것이고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그려내지 못한 그 넓고 깊은 세계는 사실 그 안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하면 뭐 또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할 것은 아니로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연꽃이 나오고 대중이 운집하고 상서가 있고 제1부처님이 첫째 부처님이 출연하고 뭐 온갖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그려가지고 비로소 위대한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위대한 존재 뭡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들의 진여불성 그 저기 저 쓸데없이 그 남 옆에 툭 치면은 금방 신경질 착 낼 줄 아는 그 위대한 불성 먼저 와서 좋은 자리 착 차지할 줄 아는 그 위대한 불성 이거요 보통 불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첫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냥 뭐 하루 만에 저기 뭐 아프리카도 가고 아메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별 세계도 갈 줄 알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큰 무한한 숫자를 다 계산해 내기도 하고 별별 그래픽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내잖아요. 그것이 전부 우리 진여불성 그 하나가 하나의 능력이 그렇게 발현이 된 것입니다. 그 뭐 웃고 울고 하는 그런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무한한 능력으로 그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뭐 그렇게 알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나머지 여기서 뭐 경전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들의 진여불성을 좀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방편의 교서이다. 뭐 이렇게 알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뭐 비로자나 부처님이 무슨 역사가 있느냐 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 없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또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알고 보면은 뭐 소화 안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제1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상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꽃이 출연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광명을 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 광명을 놓으니까 대중들이 운집했다. 오늘은 대중 운집부터 이야기할 차례죠. 그때 일체 세간주와 아울러 그 권속 무량 백천명이 몽불 광명의 소 개각구로 부처님의 광명이 개각한 바 전부 깨우쳐 준 바를 입었다. 그 말이야. 광명의 깨우쳐 준 바를 입었다. 세간주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간의 주인입니다. 세간의 주인이요. 다 주인이요. 우리 주인만 주인이 아니고 나도 주인이야.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도 주인의 능력으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가정에서는 또 뭐 주인이라고 이렇게 따로 또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뭐 근본 뜻에는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세간 주인들이 그